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이제 성서 와룡시장입니다. 와룡시장 바로 뒤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와룡시장 주변으로 해도 상업시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된 그런 동네입니다.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상업시설에 다니는 직장인분들과 그리고 계명대학교, 계명전문대학교, 방송통신대학까지 그런 학생 수요 그리고 이 주변을 임차를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성서공단 직장인 수요까지 소화해내는 그런 건물 하나 보러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인데요. 전면이 굉장히 좋습니다. 건물이 접한 도로는 6m 코너변 접하고 있고요. 남쪽 도로 접한 쪽에 전면이 너무 좋죠. 인물이 훤하게 잘생겼고요. 그리고 이 건물 외관상 보시면 거의 한 90평대 건물처럼 딱 보입니다. 하지만 대지평수는 70평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는 상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상가는 지금 국수집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증금 천에 60만원 이렇게 임차를 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남쪽 도로편으로 본 건물 주차장이 있는 구조입니다. 주차는 총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다 지금은 출근하고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차량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으로 많이 직장을 다니시고 아니면 교통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많이 다니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좀 널널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건물 학교 주변은 주인세대가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세대까지 갖춰져 있고 그리고 가구 구성이 참 좋습니다. 현재 특히나 이 동네는 1인 가구가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그 동네 환경에 맞춰서 가구 배열을 잘 해두셨어요.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에 여기 현관문 우측에 국수집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CCTV 4개 채널로 운영이 되어 있고 좀 1층도 굉장히 관리가 딱 보면 1층부터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가구 구성은 2층에 총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룸 4개와 투룸 1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건물은 전부 거의 다 월세이고요. 정면에 203호 투룸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저것도 반전세식으로 보증금 6,029만원 반전세식으로 받아두셨습니다. 나머지 원룸 같은 경우는 보증금 300, 200에 월세는 다양하게 35만원에서 38만원 선으로 그렇게 임대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복도실이라든지 계단실 관리 상태도 아주 우수한 관리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 깜칠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본 건물 준공한 지 7년이나 지난 건물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만큼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2층은 이제 주인 세대와 미니 투룸이 하나 안 가고 있는 구조인데요. 주인 세대도 지금 전세로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501호 같은 경우에 미니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나가시면 본 건물 주인 세대 있는 구조입니다. 주인 세대 현관문이 앞쪽에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테라스도 하나 뽑아져 있고 안쪽으로 주인 세대가 있는 구조인데 주인세대 구조도 뭐 구멍은 잘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건물 보러 나오시면 좀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주인세대까지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세입자가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당장은 보여드리기 힘들고 조율을 해서 안내를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층까지는 전부 타일 시공을 했고 제리 옥상 쪽에는 이렇게 졸라톤으로 이제 곰팡이 습기에 강한 그런 소재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옥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저 앞쪽에 산이 보이는 게 저쪽이 이제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옆에는 이제 동산병원도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본 건물 앞쪽으로는 바로 와룡시장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8개, 투룸 2개, 미니 투룸 하나, 주인 세대 총 13가구에 대지 253제곱미터, 건물 426제곱미터, 대지평수 9평수 환산시 76.5평, 건물 129평입니다. 2015년 9월 8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매매가 14억, 대출은 4억 6천에 임대보증금
2억 6백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이 너무 적죠. 하지만 그만큼 월세가 또 잘 나옵니다. 현재 인수 가격은 7억 3,400만 원, 월 수익 467만 원에 이자 제외하고 321만 원 남는 수익이 잘 나오는 그런 건물입니다. 본 건물 임대업하기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성소공단 직장의 수요 엄청 많죠. 그리고 각 요 인근에 계명대학교와 계명전문대학교만 해도 학생 수요가 넘쳐납니다. 그런 학생 수요와 직장인들 수요, 1인 가구가 많이 찾는 위치이기 때문에 임대업하기, 그리고 월세 나눠먹기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뭐 다양한 매물 비교 한번 시켜봐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항상 뭐 구독자분들이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 좋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